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대표하고 있는 박지향입니다. 어느덧 우리는 2019학년도 수능을 향해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이와 같은 최상위권 설명회, 매년마다 선생님 역시도 최상위권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많은 힘든 시간들이 걱정스럽기도 한데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설명회를 통해서 생명과학원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설명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순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의 설명회는 첫 번째는요. 생명과학원, 드디어 여러분들은 수능적으로 생명과학원을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짜면 좋은지 오늘 그걸 알아볼 시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응시자 현황과 그리고 등급컷 커트라인 그리고 어떤 단원에 어떤 문제가 나왔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은지 출제 빈도와 마지막으로는 학습법으로 마무리할 거고요. 생명과학원으로 시작해서 마무리될 무렵쯤에는 생명과학2에 대한 이야기도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 생명과학원에 해당되는 부분의 응시자 현황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생명과학원은 2018학년도, 즉 2017학년도 수능에 비해서 2018학년도 수능에 자, 14만 7천 명에서 14만 9천 명으로 조금 성장했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치르게 되는 2019학년도 수능 역시나 생명과학원은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 숫자 또 이 정도 숫자보다 조금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생명과학원의 1등급 커트라인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생명과학원에 해당되는 2018학년도 수능의 커트라인은 45점이죠. 반면에 그 전에 있었던 2017학년도 등급컷은 43점이었습니다. 자, 등급컷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2018학년도에 해당되는 45점의 의미는요. 아마도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유전 파트에 해당되는 3점에 해당되는 이 문제를 한 문제 틀렸을 확률이 높고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유전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장 힘들어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유전 문제 한 문제, 2점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감점되어서 45점. 그래도 뭐 1등급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유전에 해당되는 부분에 3점을 감점하고 학생들은 아시죠? 시험을 치르다 보면 우리에게는 눈이 있으나 눈의 기능이 발휘하지 못하는 제대로 잘 보이지 않아서 정말 정말 쉬웠는데 2점에 해당되는 부분의 문제까지 틀려서 45점에 해당되는 등급컷 이렇게 해서 1등급이 마무리되곤 해요. 자, 1등급에 대해서 선생님이 잠깐 알려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요. 생명과학원은 1등급컷이 43점에서 45점 내외로 왔다 갔다 합니다. 어찌 보면 어느 정도는 난이도 있는 시험이라는 거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조금 다행이다 싶은 게 시험장에 딱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도 모르겠지만 딱 들어갔을 때 오늘 엄청난 긴장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를 정말 잘한 학생들이라고 할지라도 한 문제, 두 문제 실수가 나올 수 있어서 이런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생명과학원에 해당되는 등급컷은 43점에서 45점 내외이기 때문에 등급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생명과학원에 해당되는 등급컷을 보면서 자, 어떤 친구들은 생명과학원이 조금 어려워진다고 하니 걱정인 친구들도 있지만 생명과학원만큼 공부를 한 만큼 나오는 과목도 없다 보니 여러분들이 가장 전략적으로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과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그 뒤로 우리 한번 올해 있었던 자, 그렇게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는 2018학년도의 최악의 정답률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유전의 15번 문제입니다. 이 15번에 해당되는 문제는 대표적으로 사람의 유전이라고 얘기해서 1년 내내 듣게 되는 다인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다인자와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 자, 15번 문제였고요. 정답률은 41%입니다. 자, 뒤쪽으로 이어지는 자, 유전의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는 자, 여기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계시죠. 이게 바로 가장 악명 높은 가계도라는 부분입니다. 가계도는요. 저 위에서부터 쭉쭉쭉쭉 내려오는 문제 지문도 해석해야 되지만
밑에 저렇게 그려져 있는 가게도 맨 밑에 있는 DNA 상대량이라고 얘기하는 이 자료 분석까지 아주 복합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고난이도 문제임이 맞고요. 정답률은 19%겠죠. 아마 이 19%라고 얘기하는 말의 의미는 10명 중에 2명 맞췄다라는 건데 이 맞춘 2명도 자기가 왜 맞췄는지 모를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께서도 가계도에 해당되는 부분에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렇게 정답률이 19%라고 얘기한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의 등급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수능 시험을 치르고요. 자,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야, 너 17번 맞았어? 라고 얘기. 옆에 친구한테 쿵 누르면 아니, 나 틀렸는데. 그러면 옆에 친구한테 너 19번, 17번 맞았어? 라고 물어보면 나도 틀렸는데 우리는 친구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정답률이 너무 떨어진 이 문제. 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 문제는요. 오히려 생각보다 등급 컷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뒤쪽을 한번 더 다시 자, 유전의 19번 문제입니다. 이 유전의 19번 문제 역시나 정답률이 20%, 비분리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제가 최악의 정답률에 해당되는 부분에 쪼로록 나열하다 보니까 세 문제 모두 유전 문제였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마지막에 있었던 최악의 정답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악의 정답률 마지막 문제는 비유전 파트. 자, 적어도 최근에 1년간의 급부상한 파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흥분의 전도 파트입니다. 흥분의 전도에 해당되는 파트는 3단원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도 속도와 함께 자료를 분석하는 문제 유형으로 상당히 난이도가 높고요. 이 상당히 난이도 높아진 흥분의 전도는 대략 1년 정도 계속적으로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19년도를 대비하는 입장에서도 이 파트에 해당되는 문제는 고난이도 문제를 꼭꼭 풀어보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 역시나 정답률이 56%. 자, 이렇게 제가 유전 문제 앞서 봤다시피 정답률이 최악으로 떨어졌던 네 문제 중에 세 문제가 유전이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언급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설명회를 딱 끝내고 돌아가면서 친구들끼리 또는 어머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오늘 설명회를 들어보니 생명과 원에는 유전밖에 없더라. 저는 긴장을 하면 서울 사람이 아니라는 게 표시가 나요. 점점 흥분할수록 사투리가 슬슬 나오게 될 텐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자, 전체적으로 네 문제 중에 세 문제에 해당되는 유전에 해당되는 그러면 우리는 유전만 진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뒤쪽에 해당되는 부분에 출제 빈도 한번 봅시다. 생명과학원이라고 얘기하는 1단원입니다. 1단원에 해당되는 전체 문제에 바로 세 문제 출제됩니다. 또 2단원이라고 불려지는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 이 부분이 바로 유전 파트가 되고요. 자, 유전에서는 총 자, 7문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3단원이라고 불려지는 항상성과 건강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출제되는 문제 역시나 7문제 마지막으로 4단원 자연 속의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3문제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번 꼼꼼하게 자료를 분석해 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생명과학원에 해당되는 부분의 중심적인 단원은 자, 유전 맞습니다. 7문제가 출제되니까 근데 이 7문제 출제되는 2단원뿐만 아니라 3단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7문제 우리는 3단원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죠. 자, 뒤쪽 한번 보실까요? 자, 뒤쪽에 해당되는 부분에 1단원에 해당되는 부분에 자, 저 위에서 보시면 2018학년도 9월 평가원의 8번입니다. 정답률은 45%인데 1단원의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A는 바로 2당류에 속한다. 이때 많이 틀렸던 아이들이 바로 과당은 2당류인지 이 아주 간단한 이 내용에서도 아이들은 틀렸던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해 보면 유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유전 7문제에만 매달려 있던 아이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남아있는 13문제입니다. 13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이 자기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또 하나 3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학년도 수능 16번 문제 정답률은 47%였고요. 잠깐만요. 자, 수능입니다. 수능 문제에서 정답률이 47%였던 거 자, 이와 같이 틀렸던 이유는 바로 보기 기억이었습니다. 근육의 원섬유는 동물의 구성 단계 중 세포 단계이다. 사실 제가 지금 너무 해보고 싶은 게
여기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자, 얘들아. 근육의 원섬유는 동물의 구성 단계 중 세포 단계이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손들기를 너무 하고 싶은데. 그죠? 손들기를 너무 하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 여기서 확인해 볼까요? 이 기억에 해당되는 보기 예문. 근육의 원섬유는 동물의 구성 단계 중 세포 단계이다 라고 얘기하는 요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자, 속으로 정답 확인하셨나요? 정답은 틀린 말입니다. 이유는 귀요미. 자, 이쪽 볼까요? 여기 보시면 근육 원섬유라고 얘기하는 제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눈이 있으나 눈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죠. 이유는 근육 섬유는 세포 단계이지만 근육의 원섬유는 세포 단계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처럼 여기 나와 있는 3단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역시나 이렇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겁니다.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간단했던 문제 정답률 49% 뇌줄기 때문이었고요. 자, 뒤쪽에 해당되는 3단원 또다시 갈까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앞서 있었던 2018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가 그 전에 2017학년도 9월 평가원에 똑같이 등장한 거 보이시죠? 정답률은 32%. 자, 마지막 4단원. 4단원에 해당되는 문제 역시나 정답률은 71%라고 얘기하는 형태. 자, 이렇듯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전도 유전이지만 유전을 잘하기 위해서 1단원, 3단원, 4단원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은 이와 같이 생물을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생물을 어떻게 하면 점수를 올려야 되는지 입시 전략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전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시간이 곧 전략이다. 유전 파트 볼까요? 자, 유전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에 7문제 출제됩니다. 이 7문제 한 문제당 2분을 넘어가면 안 되겠죠? 2분이라고 얘기했더니 14분 걸리고요. 자, 유전에 해당되는 파트를 제외한 나머지를 비유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유전에 해당되는 13문제 한 문제당 1분 해서 13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총 걸렸던 시간이 27분인 거죠. 자, 여기 계시는 많은 학생분들 보시다시피 우리는 유전의 한 문제가 2분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가계도만 읽어도 2분이잖아요. 그죠? 가계도만 읽어도 2분이고 다인자에 해당되는 파트 읽기만 해도 2분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여기 나와 있는 이 2분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가계도나 다인자나 비분리는 2분을 넘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은 바로 비유전 파트에서 시간을 절약하는 겁니다. 어떤 친구가 선생님에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 유전 진짜 잘하고 싶은데 유전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유전만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유전에는요 절대적으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건 그 밑에 나와 있는 이 밑에 비유전 파트를 얼마나 짧게 끊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전에 해당되는 부분은 1단원, 3단원, 4단원의 완벽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학습법 중에 하나 꼭 제시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 첫 번째 들어갈까요? 바로 1단원, 3단원, 4단원을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는지 10분 안에 끊어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지를 매번 확인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해당되는 부분에 개념 OX 볼까요? 자, 개념 OX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아주 짧게 간략하게 그려져 있는 이와 같은 지문들을 자, 5분 안에 20문제, 5분 안에 40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을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연습. 제가 겨울방학 때 개념 완성 수업하거든요. 개념 완성 수업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3월이나 4월 되어서 너네 1단원 개념 했니? 3단원 개념 했니? 그러면 애들이 이럽니다. 아, 저 개념 했어요. 쌤, 저는 이해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앞서 나왔던 문제 중에 과당은 이당류이다 또는 근육의 원섬유는 세포냐라고 얘기하는 이 간략한 이 문항 보기 문항에서 아이들이 탁탁 틀렸던 거 보셨죠? 이런 것들처럼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것도 계속적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만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 OX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을 선생님에 해당되는 부분에 강조 안에서도 하고 있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스스로 자기가 제일 모르는 것들을 OX 만들어내는 연습도 필요하답니다. 또 하나, 자,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백지 시험이죠. 자, 백지 시험에 해당되는 부분은 마치 신경계라고 얘기를 해서
이와 같이 짧은 시간 안에 신경계 안에 들어있는 걸 꺼내어 쓰는 연습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비유전에 해당되는 열쇠 문제는 10분 안에 끊어내려면은요, 자, 신경계에 해당되는 거 보자. 중추가 있고 말초가 있고, 자, 말초 안에 체성과 자율이 있고, 이렇게 천천히 끊어, 자, 천천히 끌어다 써보면 10분 안에 끊어낼 수가 없겠죠. 제가 원하는 거는요, 여름 이후가 됐을 때는 어느 정도 1단원, 3단원, 4단원은 기계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바로 준비 시작하면 신경계 다다다다다다딱 이렇게, 얘는 누구다 라고 얘기하는 지도가 완성되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비유전 파트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백지 시험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가 아주 추천하는 그 시기는 여름입니다. 분명히 내가 개념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흰 백지 위에 난 써내려갈 만큼 제대로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세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에 나는 1단원, 3단원, 4단원의 힘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비유전 모의고사죠. 비유전 모의고사는요, 제가 현장에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가 개발한 것 중에 하나인데 아이들이 이러더라고요. 너 생명과학 뭐가 가장 고민이니?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아, 쌤, 제가 유전이 힘들어서, 유전을 제일 못해서 가계도가 힘들어서. 자, 근데 우리 솔직히 니는 유전만 못하더나? 그죠? 우리는 유전만 못하나요? 유전만 못하는 걸까요? 정말? 그래서, 아, 오케이.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네가 유전만 못하는지 확인해 줄게. 유전 7문제를 쏙 빼고 남아있는 13문제. 13문제만, 비유전 파트만 담겨져 있는 이 비유전 모의고사. 이 비유전 모의고사를 몇 분 안에 끊어야 될까요? 10분 안에 끊어야 되겠죠? 진짜 내가 유전을 빼고 나머지 13문제를 내가 10분 안에 끊어낼 수 있는지. 이렇게 1단원, 3단원, 4단원은요, 자, 유전을 위한 베이스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나를 테스트하는 형태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자, 1단원, 3단원, 4단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하는 이와 같은 학습법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해당되는 부분 봅시다. 자, 지금쯤 되면은요, 아이들이 오답노트에 대한 학습법 고민 정말 많이 얘기하거든요. 쌤, 오답노트는 언제 만들까요? 언제 만드는 것이 저에게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 겨울방학 때 공부하면서 기출문제 푸셔야 �니다. 근데 기출문제 풀 때마다 틀리는 유전문제 오답노트 하냐고요? 하지 마세요. 겨울에 오답노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요, 겨울에 여러분들의 실력은요, 특히 유전 부분에서 한해서라면 유전 문제는요, 아주 난이도 낮은 그 문제마저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기에 틀립니다. 그럼 지금 이때까지 틀렸던, 다른 말로 12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유전 파트에 대해서 아직까지 실력적으로 완성되지 않았을 때 하는 이 오답 노트, 만들어진 이 오답 노트는요, 11월 달에 보면은 너무 귀여워요. 왜냐하면 정말 난이도가 낮았던 이 문제도 내가 옛날에 틀렸구나. 근데 오답노트 할 때 많은 시간이 허비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답노트를 하는 시기는, 자, 바로 6월 평가원 이후입니다. 6월 평가원 이전에는요, 아주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내는 데 집중하시고요. 6월 평가원 이전에 틀렸던 문제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실력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리는 거라 10월 또는 9월 달에 다시 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6월 평가원쯤 되면 어느 정도 각각 단원, 즉 맨델이든 비블리든 다인자든 가계도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파트의 어떤 부분은 잘 풀어내고, 내가 매번 이 비블리는 계속적으로 틀리는구나, 자기만의 약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약점이 나올 무렵쯤부터 시작하는 것이 오답노트가 되는 거고요. 오답노트의 형식은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해당되는 첫 페이지에는요, 이와 같이 완전하게 그냥 그대로 문제에 날 것을 붙이는 겁니다. 그 밑에다가 풀이를 다시 적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문제 오로지 그대로. 왜냐하면 다음번에 이 문제를 봤을 때, 자, 봅시다. 우리 유전 문제는 몇 분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2분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다음번에 봤을 때 이 문제를 날 것으로 봤을 때, 자, 시간 스탑워치 켜놓고요, 내가 몇 분 안에 문제를 끊어내는지 확인해야 되다 보니 맨 처음에 해당되는 첫 페이지는 이렇게 그냥 문제 날 것이고요. 자, 그 뒷페이지에 이와 같이 풀이를 적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답노트를 활용하는 거는요, 첫 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완전하게 그냥 새 것과도 같은 문제이고 뒷부분의 풀이라서 여러분들이 6월 평가한 이후에 여름쯤 됐을 때 문제를 하나하나 눈으로 보면서 눈으로 읽어 내려가면서 아하 이 문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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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을 세워서 풀었지라고 시간 재어가면서 유전을 연습하는 그게 바로 오답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2월부터 5월달까지는요 이 오답노트 하는데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문제 양을 늘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6월 평가한 이후부터는 반드시 오답노트가 필요합니다. 자, 뒤쪽으로 넘겨서 또 제가 제시하는 생명과학 원에 해당되는 학습법은 자 단원별 학습법입니다. 자 단원별 학습법이라고 얘기해서 1단원과 4단원 자 제가 지난주에 바로 현장 수업을 개강을 했습니다. 개강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자 1단원하고 4단원은 여러분들이 1년 전체를 거쳐서 딱 한 번 공부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1단원과 4단원에 해당되는 부분의 대부분은 외우는 암기 파트이기 때문에 1단원, 4단원에 해당되는 부분에 겨울 개념 학습할 때 제대로 5시간, 6시간 공들여서 열심히 공부해 놓고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 시험 치기 전에 보실까요? 자, 3월 학평 시험 치기 전에 바로 이틀 전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1단원과 4단원 잘 정리해 놓은 거 다시 한번 암기하고 반복하셔야 됩니다. 이유는요. 1단원과 4단원은 아주 간단한 개념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 시험장 앞에선 또 조금 조금의 지엽적인 내용들이 어느 순간 머릿속에서 달아나 있죠. 그러다 보니까 2018학년도 9월 평가원에 과당은 이당류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아주 짧은 이 개념에서 아이들이 틀리곤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겨울에 해당되는 부분에 학습할 때 개념 한 번, 즉 개념할 때 제대로 딱 한 번 1단원과 4단원을 제대로 공부하시고 3월 학평 시험 치기 전에 6월 평가원 시험 치기 전에 9월 평가원 시험 치기 전에 바로 11월 수능 이틀 전 여러분 수능 이틀 전에 우리 뭘 할까요? 수능 이틀 전에 유전 문제 풀까요? 그때 푼다고 될까요? 그죠? 그럼 이틀 전에 우린 뭘 해야 될까요? 자, 가장 간략하게 우리가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확인할 수 있는 1단원과 4단원에 해당되는 걸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자, 그 전에 백지 복습을 해 가며 시험 전날까지 다 완성하고 딱 들어가야지만이 외운 걸 까먹지 않고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1단원과 4단원에 해당되는 1년의 전체적인 커리큘럼이고요. 또 2단원과 3단원입니다. 앞으로 2단원과 3단원은요, 2단원에는 7문제, 3단원은 7문제가 출제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2단원과 3단원은 첫 번째, 자, 개념 공부할 때 반드시 기출문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개념에 해당되는 기출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알려드리면요, 2단원과 3단원에 해당되는 기출문제에 해당되는 형식이 다른데, 2단원에 해당되는 기출문제는 나날이 진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는 시기는요 6월 평가원 이전에 두 번 또는 세 번이 끝 이렇게 끝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6월 평가원 이후로 기출문제를 본다라고 얘기한다면 최근 있었던 2개년간 즉 다른 말로 얘기해보면 2018학년도, 2017학년도 정도에 나왔던 유전 문제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단원 생각해 보시면은요 2011학년도에 나왔던 수능 문제를 지금 그대로 내면 아이들이 그런 수능, 즉 유전 문제는 대부분 다 맞추거든요. 점점점 날이 갈수록 유전 문제는 진화했기 때문에 아주 옛날에 있었던 2012학년도, 2013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는요 아이들에게 너무 쉬워요. 그래서 기출 문제는 6월 평가원까지 정도 두 번 돌고 난 다음에 기출 이후로는 6월 평가원 이후로는 만약 내가 기출문제를 한 번 더 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최근에 2개년 정도에 해당되는 기출문제 이외에는 우리 유전문제 진화에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2단원에 해당되는 부분 특히 유전 파트의 기출문제는 최근 2년간의 기출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출문제가 끝나고 나면 자 문항별로 스킬이라고 얘기를 해서 맨델 그리고 다인자 그리고 가계도와 비블리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주제는요. 2018학년도에서 최저 정답률이기도 했죠. 다인자, 그리고 가계도, 그리고 비블리, 마지막으로 맨델이라고 얘기하는 네 가지 파트.
여러분들 개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건 이 문제를 어떻게 빨리 풀 것인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각각에 해당되는 스킬을 가지고 맨델, 다인자, 비블리, 가계도 그리고 요즘 따라 부각되고 있는 흥분의 전도 그리고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근육 파트의 계산 문제 마지막으로 방어에 해당되는 자료 분석형 문제 이런 식으로 내가 제일 못하는 것만 파고드는 시기가 킬러와 고난이도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은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이 부분을 시간적으로 즉 전체 모의고사와 또는 비유전 모의고사라고 얘기하는 걸 통해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지를 자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짜는 것이 전체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에 해당되는 전체적인 학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우리 1년 동안 특히 1년 동안 같이 공부하는 아이들 특히 이과 아이들이라면 제가 이과 아이들이 공부하는 걸 가끔 어쩔 때 보면 너무 안타까워 하기도 하거든요. 수학도 내용이 많고 과학의 탐구라고 얘기한다면 날이 갈수록 그들의 안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힘들어지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과 아이들은요. 1년 동안 공부를 미친 듯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우리 1년 후에 원서 적은 대로 그리고 원서 적은 대학, 학과대로 평생을 살아가게 된답니다. 선생님도요. 여러분들처럼 저도 지원하는 학과를 고민했던 시점이 있어요. 저는 수의학과를 갈까 아니면 교육 쪽으로 갈까 너무너무 고민했던 시점이 있었죠. 제가 만약 그때 수의학과를 썼다면 저는 어디에 나왔을까요? 전 카메라를 좋아하니까 100% 동물농장에 나왔을 거예요. 아 진짜 저는 아마도 그러고도 남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 짧은 시간에 수의학과를 갈까 교육을 갈까 고민했을 때 제가 교육으로 방향을 틀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쭉 이와 같은 한 길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1년 후에 우리 이과 아이들은 우리가 지원한 대로 평생을 살아가게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1년간의 이 공부가 사실은 앞으로의 20년, 30년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독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그리고 어찌 보면 좀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미친 듯이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요. 생명과학 1에 해당되는 부분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파트도 중요하지만 유전은 길게 보셔야 됩니다. 1년 내도록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반대로 유전 말고 비유전 파트가 내가 정말 잘 되어 있는지를 항상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난 비유전이 되어 있는 아이인가 확인하시길 바래요. 자 여기까지가 생명과학 1이고요. 생명과학 2를 아주 짧고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생명과학 2에 해당되는 부분의 응시자 현황입니다. 아마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서는 생명과학 1 때문에 왔던 분들이 아주 많겠지만 속으로는 나는 생명과학 2도 관심이 있었는데 라고 이렇게 마음먹었던 학생들도 있겠죠. 자 생명과학 2는 어떤지 수능적으로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 우린 더 이상 생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과학의 탐구 선택에 대해서 들여다볼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보시면 2017학년도에 비해서 2018학년도에 학생들의 숫자가 급감한 거 보이시죠? 자 이거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뒷부분에 해당되는 파트에 등급컷이 나올 겁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생명과학2에서 많이 달아났습니다. 그럼 등급컷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전에 비해 더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자 보여드릴게요. 1등급컷은요? 등급컷 보이시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48점. 48점은요.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돼요. 그럼 도대체 얘들은 어떤 아이들인 걸까요? 정말 어떤 아이들이었길래 이런 등급컷이 나왔을까요? 알려드릴까요? 자, 이제부터 생명과학2의 특성을 알려드릴게요. 생명과학2는요. 처음 공부할 때는 진짜 힘들어요. 처음 공부할 때는 모든 단어가 외계어랍니다. 광합성이라고 얘기했던 자 식물이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물 받아들여서 빛 받고 포도당이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알고 있는 이 광합성이 생명과학2로 가면 외계어가 됩니다. CO2가 RUBP, 3PG, G3P 계속할까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호응해 주시면 계속 합니다. 저. 자, 이렇게 광합성에 해당되는 부분이 또는 호흡과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하나 분류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분류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세상의 모든 생물을 다 알아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해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곰팡이를 다 아셔야 됩니다. 자, 붉은 털 곰팡이, 검은 빵 곰팡이, 털 곰팡이, 거미줄 곰팡이, 온갖 곰팡이. 곰팡이의 종류만 알면 안 돼요. 걔는 누구랑 같이 살고 어떻게 아이를 낳으며 이런 것들까지도 다 알아야 되는 게 생투인 겁니다. 제가 지금 말했던 것처럼 생투는요, 처음 공부할 때 양이 너무 방대해요. 그러나 한번 공부했던 애들이라면, 자, 다시 갈까요? 한번 공부했던 애들이다라고 얘기한다면, 한번더 공부할 때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자, 첫 시작부터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들은요, 별들의 별, 다른 말로 얘기해 보면, 제대로 한번 공부했던, 그 전에 한 번이라도 공부했던 아이들이라면, 이와 같이 다시 공부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었고, 그 결과 그 친구들은 만점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었을 것이고요. 그런 친구들만 1등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는요. 자, 생명과학 1에 해당되는 부분과 생명과학 2, 자, 등급컷, 2등급컷에 해당되는 부분과 함께 뒤쪽에 해당되는 문제 출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포와 물질 대사라고 얘기해서,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광합성,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의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에 해당되는 파트의 문제는요, 소위 말해서 완전히 암기 파트입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유전자와 생명공학 파트, 나날이 진화하고 있고, 생명학2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면, 코돈을 분석한다, 유전자 발현이다, 생명공학이다, 요즘에 이거 진짜 어렵다더라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유전자의 발현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 자, 마지막으로 생물의 진화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분류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 모든 생물, 생물체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분류 파트와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에 진화와 종분화에 나오는 하디 바인베르크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이런 식에 해당되는 문제가 등장했을 때, 자, 지난해 2018학년도 정답률입니다. 호흡에 해당되는 부분.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간단한 이 호흡이 이와 같이 생명과학2에서 등장하며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요. 자, 생명과학2는 앞에 기역하고 니은과 디귿과 리을에 해당되는 각각의 개수, 이 모든 개수를 다 더해서 분자 분모에 해당되는 거 보이시죠? 상당히 지엽적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 보면 예전에는 그냥 암기 수준이었던 세포와 물질 대사 앞부분, 광합성이나 호흡이었던 것이 날이 갈수록 지엽적으로 등장하고 뒤쪽에 해당되는 82%라고 불려지는 것, 각각에 해당되는 X나 Y나 Z에 해당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나와 있는 니은에 해당되는 것이 가장 중요했겠죠? ATP의 분자수, NADPH의 분자수라고 얘기하는 이와 같은 걸 골라내는 것까지. 자, 뒤쪽에 쭉 한번 넘겨보면은요. 이게 바로 코돈을 분석하는 겁니다. 자, 제가 가끔 이런 식에 해당되는 거 그대로 제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은 무슨 암호냐고 얘기할 정도로 위쪽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걸 분석하는 것, 정답률 40%가 되겠죠? 이게 코돈 분석 문제. 뒤쪽에 해당되는 부분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생명에 해당 유전자의 발현 파트, 그리고 정말 어려웠던, 자, 생명공학 파트에 나오는 코돈 분석하는 것.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릴게요. 아이들이 날이 갈수록 생명과학 2를 선택하는 아이들이 이번에 정답률, 즉 1등급 컷이 48점이니까 어떤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아, 이번에 생투가 쉬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문제 난이도가 쉬웠던 건 아닙니다. 예전에는요, 오히려, 자, 위쪽에 X라고 얘기하는 이와 같은 DNA 요거 하나만 냈었는데 요거 하나만 냈더니 애들이 잘 맞추는 거예요. 해가 갈수록, 자, 요거 하나로는 안 되니까, 자, Y까지 나오는 거 보시죠? 내년에는 Z까지 나올까봐 무서워요. 그럴 정도로, 자, 날이 갈수록 문제는 진화되어 간다라는 점, 분류 파트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디 바인베르크의 법칙까지. 그래서 생투에 대한 저의 견해는요, 자, 여기 있습니다. 학습법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고민하고 선택하되 후회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요, 많은 학생들이 생투를 선택할까 말까 엄청 많이 고민을 합니다. 제가 여기 지금 카메라 촬영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공개적인 부분이라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 중이긴 하지만, 생투 아이들, 즉 생투를 선택할까 말까 고민하는 학생이 저한테 오거나 고민하는 어머님이 저에게 오면 제가 뭐라고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하느냐.
선생님, 저 생투 할까 말까 고민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국영수가 잘 되어 있니? 라고 말이죠. 왜냐면은요, 생명과학2는 그냥 생명과학1에 비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정말 1.5배 이상이 걸립니다. 만약 가볍게 생명과학2를 선택했다라고 얘기한다면 나중에 분명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쌤, 제가 지금 여기에서 밝히진 못하지만 제가 우리 학교에 잘하는 애예요. 뭐 이런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제가 국영수 111 찍는 애예요. 뭐 이런 애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국어, 영어, 수학에 어느 정도 탄탄함이 있으면은요, 생명과학2에 시간적으로 할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애들을 지도해 보니 국어가 힘들고 수학이 힘들었던 애들이 나중에 내가 국어 힘들고 수학 힘든 애들에게 나 생투하자, 생투하자라고 얘기하면 제 수업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국영수가 잘 되어 있는 애들이 생투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자, 고민했을 때 후회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요. 자, 지금 한 발짝 딱 들여섰다라고 얘기한다면, 만약 다른 과목으로 선택을 옮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무조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자, 그들에 해당되는 부분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다면 전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생투는 중간에 낙오자가 많아서 등급에 유리하다. 지금 방금 앞서 봤던 것처럼 14,000명에서 9,000명으로 떨어졌죠. 그러나 분명히 지금 이번 겨울과 6월 평가원에는 아이들이 그래도 꽤 많을 겁니다. 시험을 준비해 봤는데, 준비해 봤더니 나중에 결국 안 되더라라고 얘기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최상위 그룹에 해당되는 문제, 즉, 아이들은 한 문제. 이건 등급 컷 때문입니다. 48점, 47점 내외의 등급 컷.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생명과학2를 선택한다라고 얘기한다면 목표는 만점, 만점이어야 됩니다. 만점이라고 얘기하는 이 마음과 1등급이라고 얘기하는 마음은 틀려요. 그냥 쭉 공부를 하다가도 아, 그냥 요 정도면 되겠지 하고 넘길 것이 아니라 아, 맞다 이러면 틀릴 수도 있잖아. 만점을 목표로 끝까지 공부하셔야지만이, 자, 생명과학2에서는 자,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더 지역적으로 변형된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1단원과 2단원이라고 얘기한 유전자 발현이고요. 자, 9월 평가원 이후. 9월 평가원 이후에 공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말의 의미는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나중에 생명과학2 모의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생각보다 아니던데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유는요. 6월 평가원에는 6월 평가원에는 모든 문제가 생투 전 범위로 출제되는 거 아닙니다. 전 범위로 출제되는 건 바로 9월 평가원부터 전 범위로 수능 문제, 즉 모의고사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 실력은 9평이라고 얘기하는 9평에 해당되는 거고요. 9평에서의 점수를 딱 받아들고 자기 위치를 확인하고 그 뒤로 이어지는 약점 보완 또는 빈틈 체크가 여러분들의 수능의 점수의 관건일 것이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처럼 지금 이렇게 수능 시험 치기 전에 하나하나 공부할 때 자, 계획도 세워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떨리기도 하고 앞에 목표 대학을 설정해놓고 열심히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들 중에 하나는요, 물론 성적이 잘 올라가지 않아서 힘들었던 부분도 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생각했던 나에 비해서 약간 보잘것없고 또는 내가 생각보다 좀 멋있는 애인 줄 알았는데 점수가 잘 올라가지 않아서 주눅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부모님이랑 되게 부딪히는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자, 선생님에게는 우리 엄마가 가장 독설가였습니다. 선생님도 부푼 꿈을 안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다가 학원 강사로 딱 들어섰을 때 저희 엄마의 독설이 생각이 나요. 엄마, 저 메가스터디 들어왔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희 엄마가 그때 당시에 메가패스라고 하는 인터넷 회사가 있었는데 네가 메가패스에는 왜 들어가니? 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학원 강사가 되겠다고 하니 엄마가 그거 있죠. 머리에 흰띠 두르고 누워있는 거. 흰띠 두르고 자 끙끙 앓고 있다가 나중에 엄마가 나한테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난 네가 뭐라도 될줄 알았어! 뭐 이렇게 소리 질렀던 독설가 맞죠. 그때 내가 생각했던 건 아, 엄마한테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우리는 어쩌면 우리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엄마와 함께 또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함께 나날이 성장하는 고3 생활인 거고요.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1년 동안 독하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자 내년에 1등급이라고 얘기하는 결과를 가지고 써내려간 이 대학 또는 학과를 가지고 1년 내도록 자 그리고 자 평생토록 여러분들이 원했던 꿈을 실현해가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저와 함께 자 이번 2019학년도도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자 여기까지 메가스터디의 생명과학 선생님이었습니다.